형 울어요. 아래서 위로. 아니 아니 애써 뭐. 없어. 다 아니, 내려.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아니고. 다 내려. 오늘 사 먹어야 돼요. 마팔이에요? 니단이와 민성이다. 하지만 같이 안녕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얌전한 도민성입니다. 저 오늘은 마이크 안 빼도 돼요. 옆에 테리가 없거든요. 아하. 무엇이든 골라드립니다. 오늘은 무엇이든 골라드리러 저희들이 나타났고 오늘 재밌는 거 할 거라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또 우리 서로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단님들에게 이렇게 초이스를 이렇게 해드릴 건데 그러면은 저 오늘 저녁 추천해주세요. 먹었잖아요. 우리가 저녁을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여러분. 그럼 패스트푸드는 패스하고 연포탕. 연포탕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 낙지가 들어있는 몸보신용으로 먹는 오늘 날씨에 딱이잖아요 여러분. 이제 제가 저번에 했을 때 티어중하기를 했는데 저희 민성이 형이 꽤나 하고 싶어 했거든요. 이거 정말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테일이하고 니다니가 먼저 해가지고 저도 하고 싶다고 쫄랐거든요. 타랑 이제 된 거예요. 성장님들도 보고 계세요. 이제 여러분 장담하는데 오늘 꽤나 논란거리가 많을 거예요. 이거 아 도스바가? 잠깐만. 아니 맛있어요. 자 그러면 이제 음료수 먼저 한번 Let's go 해봅시다. 엄청 많은데 내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걸 먼저 찾아볼게. 꿀단지 바나나 우유. 네? 어디요? 무조건 1등. 나 이거 집에 막 8개 10몇 개씩 갖다 놓고 먹어. 너 S급에 뭐 할래? 하나씩 우리 넣자. 하나씩 S 코크. 코크? 코카콜라? 이거? 네 이름 뭐예요? 이거 닥터페퍼. 닥터페퍼 S. 어 이거 S야? 완전히 맛있는데? 닥터페.. 네 여기 있네 닥터페퍼. 나는 일단 이거 이런 거 에너지 드링크는 안 먹어. 어 저도 아니 안 먹어본 건 아니잖아요. 먹어봤죠. 형 근데 나랑 상의 좀 해주면 안 돼? 미안해. 아니 뭐 아니, 그냥 싹 다 그냥 다 이거 에너지 드링크 이거 안 먹는다며. 아 안 먹는데 그래도 좀 우리 이렇게 타크를 좀. 아 맞다 너무 집중해. 너무 혼자 이렇게 또 진심으로 과몰입하시면. 저 혹시 티슈 좀 주실 수 있나요? 눈물이 계속 흘러요. 어 진짜 울어. 이 형 울어요. 눈물이 안 멈춰요 지금. 좋습니다. 근데 나 이거 포카리 스웨트는 이거 난 진짜 S 줘야 된다 생각하는 게 이게 약간 나 춤 연습 많이 해서 땀 많이 흘렸을 때 이거 한 통을 항상 먹었거든. 근데 형 나도 그러면 게토레이 올려주세요. 어 좋아 게토레이도 좋아. 어디? 나 근데 파워에이드도 좋아하는데 사실 어. 이온 음료 다 좋아해요. 그러면 넣자 위에. 나 토레타 완전 러빗. 토레타가 좋다. 좀 새로운 맛이 있다. 토레타 완전 S지. 잠깐 타임 나 지금 어. 난리 나는 댓글 하나 봤어요. 뭔데? 나랑 드실래요. 뭐? 와 힙합. 형 근데 너무 이걸 모든 걸 정하려고 하지 말고 좀 토크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 그래? 자꾸 이걸 아래에서 위로 밖에 안 하는데. 모든 걸 이게 우리가 다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. 아. 네. 자 토크 그러면... 좀 해주시겠어요?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내려가야 된다 S에서. 토레타요? 토레타 내릴게요 여러분? 토레타 아니 왜 내려요? 내리겠습니다. 내가 S라니까. 아니 내릴게요. 지금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. 아니 내가 하는 거라니까? A쪽으로 내려갔습니다. 아니 S라니까요. 그럼 다 형 안 되겠다 다 내려요. 아니 S 없어 다 내려.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다 내려. 아니 그게 아니고 반영이 됩니다. 코코팜 모구모구 내 몸매 내 어? 나 갑자기 머리띠가 왔다 갔다 했네? 야 반영하면 안 되겠다. 와 고양이랑 진짜 네, 얘도 모구모구잖아. 형 근데 맛별로 다 먹어보고 올리는 거예요? 어 맛별로 나 다 먹어봤어. 아니 근데 형 그거 다 안 올려도 된다니까요? 올리고 싶어. 진짜 저 이거 하면서 모든 음료도 다 올리려고 하는 사람 처음 봐요. 아니 굳이? 근데 사실 저 색깔이 아니에요 여러분. 어 약간 그 밀키스 맛 파란색을 먹어요. 맞아 SSSS급 하나만 고르고 다음 거 하자. 좋아요 형이 다 골라놓고. 난 솔직히 여기서 1등 고를게. 따라란 이거 제일 좋아해요. 아 근데 사실 저기 지금 저 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어떤 거? 코카콜라 저 친구 지금 1.5리터가 아니라 1.8리터인가 2리터짜리거든요. 이거, 마트에서만 이거? 파는 거? 사이즈가 일단 너무 좋아. 사이즈가 좋잖아요 여러분. 다니가 잘 먹습니다. 다니가 잘 먹어요. 일반 콜라 D로 강등하자 절대 안 되죠? 이거 D로 강등.
아 무슨 소리예요? 진짜 뚱바 안 먹음.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SS. 또 이건 뭐야? 컵라면. 와우. 죄송한데 저희 민성이 형 마이크 좀 빼주세요. 마이크 뺄게요. 이건 솔직히 우리 둘 다 S가 안 나오면 그냥 A나 B로 내리기. 오케이. 둘 다 육개장. S 아님 A. 아니야 이건. 저 S 아니에요. 이건, 이건 S야. 둘 다 동의해야 된다니까. 이건 S라고. 아니 S 아니라고요. 아 이거 S야. S 아니라고. 둘 다 동의하면 S 올리기로 했잖아요. 알았어. 이거 진. 아니 여러분 어떻게 육개장 진... 어떻게 육개장이 A예요? 이거 진짜 매워. 이거 진짜 S나, 매워. 말이 근데 내가 이거 A지.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. 킹 뚜껑이랑 그냥 왕 뚜껑 두 오리지널 왕 뚜껑 두 개를 사. 그 다음에 이거를 합쳐. 그러면 좀 맛있게 매워. 진짜 대박. 안 먹어봤어요. 이건 근데 호불호가 세. 아 근데 어렵다. 아 죄송합니다. 아, 안 되겠다 형 먼저 들어가요. 그냥 내가 혼자 방어할게. 아니 이거 감기 문제가 아니야. 아 약간 내가 온도 비염이 있어 사실. 그 저온 데 있다가 차가운 데 들어가고 차가운 데 있다가 이제 뜨거운 데 나가면 그 네. 온도 차가 심해서 갑자기 네. 코가 막히고 best of best 저기 어디서? 참깨라면 혹시 좀 올려주시겠어요? 야 이거는 무조건 그 친구는 지금 너무 아래 오래 있어가지고 안 돼요. 근데 참깨라면은 무조건 컵라면으로 먹어야 돼. 인정? 인정인데 뜨거운 물을 일부러 그 라면 그 계란 블럭에 부어준 다음에 계란을 다 녹이고 그리고 뚜껑을 다 뜯은 다음에 전자레인지 4분 말고 2분 그러면 이제 그 면이 쫄깃쫄깃 아오 약간 그 약간 살짝 투명해지잖아 면이. 그때 그때 먹어야 돼. 맞아. 밑에서 나 간짬뽕은 안 먹어봤어. 어 나도 간짬뽕 드시부신 뭐 뭐라고? 드셔보신 분 계세요? 아 근데 오징어 짬뽕 맛있는데. 야 너 진짜. 아 나 이거 근데 오징어 짬뽕 사실 나 하고 싶었거든 아까부터. 아 맛있어. 너무 이거 너무 올리고 싶었는데 왠지 이거 싫어하시는 분 계실까봐.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. 오짬 맛있다고 하신다. 진짜 오케이. 맛있어요. 저는 아니 형 그만 올리고 대화하래요. 여기 써있네. 아 대화 좀 해요. 대화 좀. 예. 여러분 안 되겠다. 기빈이 오신 김에 이거 마우스 뺏어주세요. 진짜로? 아 예 진짜. 아 진짜로 뺏어갔네. 자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S 뭐예요? 난 참깨라면. 난 튀김우동.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SS 골라봤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? 까까? 까까 오케이 좋다. 까까 가자. 예스. Bless you. 바나나 킥 에이스. 죄송해요. 아니 내가 어제부터 에치 그렇게 에치 에스 에치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를 찾았습니다. 화이트하임. 여러분들 화이트하임 S. 형 근데 그거 가로 열고 써줘요. 냉동실에 얼렸을 시 S. 너 진짜 너는 진짜 저건 써야 돼. 자 그리고 아 나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데. 아 이거 과자 먹고 있으니까 배가 왜 이렇게 고프지? 어? 아 마이크 빼주세요. 이거 아. 이거 여러분 이거 무조건 먹어요. 에?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진짜 몰라. 아 잠깐만 이건가? 이거 맞나? 아 저는 눈썹 봐요. 신났잖아요. 잠깐만 이건가? 진짜 맛있어 여러분. 진짜 맛있어 여러분. 에치.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먹어야 돼. 오늘 사 먹어야 돼요. 마팔이에요? 이거 진짜 마팔이야. 아 오케이. 저 할아버지 그럼 보이지? 인정. 저희 할아버지 보이지? 버터와플 누구신지 몰라요. 이거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먹는지 내가 알려줄게. 나중에 먹게 되면 이 봉지에 비스킷이 한 3개인가 5개 들어있거든? 찢기 전에 먼저 엄지로 그 비스킷 중앙을 이렇게 눌러. 그러면 한번 꾹 하면 얘가 빠지직 하면서 이렇게 예술처럼 이렇게 짜자자작 이렇게 갈라지거든? 그 다음에 먹어. 와 그 다들 공감하는 게 여기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 있네? 이거 있네? 초고추 쿠키 있네? 이게 플라스틱 이렇게 나오거든? 거기 이렇게 어 맞아 우유에 말아 먹어야 되는데 진짜 이해 안 가요. 너무 단게 땡긴다. 그럼 초코우유 그때 막 초코우유를 이렇게 하나를 부어. 저 초코칩 쿠키에 초코우유가 이렇게 찰방찰방 이렇게 차. 찰방찰방 하는 거예요? 그런 다음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아니, 그러면은 형 숨 쉬고 얘기해요. 하나 둘 셋. 자 얘기해요. 그러면은 걔가 흡수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야들야들해진단 말이야. 그럼 그걸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이게 빵처럼 진짜 맛있어. 1인당 한 봉지만 먹어야 돼. 너무 맛있다고 두 봉지 또 만들잖아? 그럼 100% 남겨. 꼬북칩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. 꼬북칩 좋아하시는 분? 아니 아니 성찬님들한테 여쭤봐야지. 브이콘이 뭐 있어? 어디 계세요? 여보세요? 너 브이콘이야? 어디야? 브이콘 나나콘이 뭐야? 아나콘다. 네? 닭다리 이거 맛있어.
이거는 고래밥보다 좀 더 크런치한 느낌이 있어. 고래밥은 엄청 약간 신하잖아, 엄청 얇잖아. 근데 얘는 살짝 겉이 까끌까끌하고 살짝 더 두꺼워. 그리고 양념이 좀 더 돼 있어서 살짝 고래밥에 좀 거친 친구. 형 지금 되게 과자학과 석박사님 같으세요? 그러니까 둘이 친구인데 얘는 거친 친구고 얘는 순한 친구야. 아, 둘이 마팔이구나. 어? 니단이와 민성이다. 닭다리가 니단이고 고래밥이 나야. 좋아야 되는 거죠?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골라볼게요, 여러분. 네. 밸런스 게임인데 상황 카테고리를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에어드랍이 잘못 온 것 같을 때 A 일단 수락한다, B 모르는 사람 무조건 나, 거절한다. B. 하나 둘 셋 B. 이거 일단 무조건 B지. 궁금해요? 왜요? 궁금한 수락 왜 궁금하지? Why so curious? 예. A 도파민 어떻게 지나치니? 막 혼자서 집에서 막 이렇게 우와 이러고 있는 사진 실수로 나만 보려고 했는데 그걸 잘못 눌러서 보내진 걸 수도 있잖아요. 이거 꺼주세요. 아니요. 아니 이제 안 더워요.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? 하나 네. 둘 셋 야.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친구가 30분째 안 올 때 집에 간다? 무슨 일이 있겠지 기다린다. 하나 둘 셋 B. A. 일단 B가 왜 B를 골랐는지 난 말을 할 수 있어. 자 해보세요. 안 오면 일단 전화를 계속해. 평소에도 전화 계속 하잖아요. 받았어? 뭐 안 온다 아니면 오늘 못 본다 이럴 수도 있잖아. 아니면 진짜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. 일단 이유를 들어야 돼 나는. A를 고른 이유가 30분 말고 사실 저는 30분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45분이다. 나름 집에 가지. 친구야 왜 늦었어? 방금 네가 2시에 출발했을 때 2시 반에 왔겠다. 아니 내 시간도 소중한데 너 왜 30분 늦어? 진짜. 그럼 내 30분은? 뭐 그럴 수 있지. 이제 전제조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늦었어. 근데 진짜 미안하다고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아 오늘 커피랑 밥 내가 살게 그러면 괜찮아. 감자튀김 너무 배고파. 그러면 지금. 네가 밥이랑 커피를 사겠다고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배고파. 사과하고 진짜 괜찮아. 아,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 주셔서 지금 약 먹었어. 아니 아 저 근데 감자튀김 주시면 안 돼요 김피디님. 저 너무 배고파요. 아까 과자를 너무 많이 봐서. 그럼 이제 다음 거 볼까요? 아니 아까 감자튀김 남았잖아요. 다음 문제 아. 하나 둘 셋 옙. 유튜브 보다가 재밌는 광고를 보면 스킵 빠져들어서 끝까지 본다. 하나 둘 셋 B. 스킵. 아 B 놓칠 수 없어. 아 진짜? 너무 재밌어. 난 스킵. 난 캡처까지 해요. 그 뒤에가 궁금해.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뒤에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? 봐야겠죠. 애플 광고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야바. 거는 진짜 뭔가 퀄리티도 좋고 영상미도 좋고 보는 맛이 있긴 해 그런 건. 그 절벽에 있는데 코너를 누르면서 슈우 슈우 이러면서 현대 이러고 가족들 나오면 이제 쉐보레. 하나도 안 힘든데 주위에서 힘들어 보인다고 함. 뭐야 집 앞에 현수막 네? 저 B. 난 A. 안 힘들어도 힘들어질 것 같고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것 같아. 너만 힘든 거 아님 키라고 나한테 한다고요? 톤털하자 나한테? 아니 야 상황극을 나하고 해야지 왜 상자님들하고 하냐고. 아니, 지금 내가 볼 땐 아까 약속 시간 늦은 걔예요 확실해. 앞에 과자 왔다. 저 너무 배고파요. 김피디님이 과자를 사오셨어요. 아까 내가 과자 엄청 맛있다. 이거 고구마 말랭이. 네. 맛있지? 맛있어요. 200cm 바퀴벌. 아 잠깐만 친절해. 청소를 잘해 또. 룸메이트를 아유. 고를 수 있다면 같이 식사가 필수예요? 가끔 날개짓하면 너무 아, 너무 싫어. 아, 여러분 근데 진짜 싫어요. 전 못 고르겠어. 점점 늘 수도 있어요. A 하겠습니다. 제가 B 할게요. 저 A 하겠습니다. 다른 거 빨리. 혼자 오이 먹기 불편한 친구랑 오마카세 먹기. 오이만 먹으면 너무 배고프잖아. 혹시 근데 그 오마카세 친구가 사줘요? 난 A 먹을 것 같아. 아 그 친구가 사주는 거예요? 얼마나 불편하지 혹시? 혹시 걘가? 세상 사람 다 힘들어. 근데 밥 먹으면서 계속 너만 힘든 거 아. 아님. 너만 힘든 거 아니라 얘기한다고? 혼자 오이 먹음. 초콜릿 픽 헤이 트윅스 앤 헐스. 전 B. 비스킷 비초비 말고 트윅스. 오케이. 그러면 다니가 상황별로 노래 하나씩 추천해드릴 거거든요. 니 다니 자기 전에 어떤 곡을 성자님들에게 추천해줄 거야? 저 근데 첫방 했던 날 나 이거 불러준 적 있어요. 이 세상이 주신 너만 힘들어? 나도 힘들어. 여기 둥근해가 뜨면 제일 먼저 둥근해가 뜨면
네, 제가 그 연말 무대 봤을 때 카라 선배님의 스텝이란 노래가 굉장히 도입부가 내가 집에서 출근할 때 나를 되게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노래더라고요. 여기가 포인트야, 이제. 거의 다 먹었어, 벌써. 아이유 선배님의 무릎. 다 먹었다. 저는 자기 전에 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 공기남 선배님의 파란 섬. 좀 더 다가와줘요. 그런 어깨. 아침에는 DNA라는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좋아합니다. 마지막으로 슬플 때는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그 엘리멘탈의 OST인데 스틸 더 쇼. 슬프지만 뭔가 이겨내는 그 느낌. 또 제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잖아요. 사실 예정되어 있진 않았던 건데 그냥 이걸 추천해드리면서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. 사랑했던 시간 널 좋아했던 너와 이별에 애치만 애치 찾을 거지만 애치 그 겨울 속을 걸어가. 일단 방송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성자님들의 그 취향 그 저랑 과자 취향 음료수 취향 라면 취향을 공유할 수 있고 성자님들의 취향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먹을 때마다 성자님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. 더 많이. 네, 여러분 뭐 마지막에 부른 노래 그냥 귀엽게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다음에 제가 더 좋은 노래로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애취.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네. 사실 쇼츠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저희 방송 여기까지고요. 이제 캡처 타임 가진 다음에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애취. 안녕. 잘 자요. 여러분 애취.